네, 안녕하세요. 설정입니다. 오늘은 사모건 퀘스트 홈웨어 2.0의 액셀러레이트 메이터 칼리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두 전원을 끈 상태에서 배터리를 먼저 연결해 놓고 그 다음에 기체의 전원을 키면 바인딩 모드로 들어갑니다. 바인딩 모드에서 엘리베이터와 바인딩 스위치를 생기 상태에서 바인딩을 하면 초록색 불로 바뀌어요. 계속 당기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면 AP 모드로 놓고 바로 시동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스테빌 모드로 바꾸면 기체가 세 가지 색깔로 저렇게 반짝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반짝일 때 트림을 맞춰요. 기체가 제자리에 설 때까지 트림을 맞추면 이렇게 제자리에 서죠. 이렇게 맞춰서 섰을 때 10초 정도 기다리면 불이 천천히 깜빡일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조금 더 10초 정도 호버링을 합니다. 10초 정도 호버링을 해서 10초 호버링 정도 호버링을 하고 착륙을 하고 시동을 끕니다. 시동을 끄고 다시 원위치 하고요. 그리고 나서 라다 스틱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하면 저렇게 다시 재부팅이 됩니다. 이렇게 재부팅이 끝나면 다시 여기 스턴트 키를 채널 5번 키를 스마트 모드로 바꿉니다. 그러면 기체가 울어요. 그러면 아까 트림을 준 만큼 다시 원위치를 시켜야 됩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원위치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리가 안 나게끔 원위치를 시킨 거야. 이게 원래 처음에 세팅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스테빌 모드에서 기체를 띄워보면 기체가 이제 안정적으로 트림을 안 줘도 수평을 잡는 액셀러로메이터 칼리브레이션 하시면 기체는 엄청 안정적으로 세팅이 변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